2020년 공원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전에서도 도시공원 개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있고 사업자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오늘 월평공원 개발 계획 설명회를 계기로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 공원 용지에 대한 규제가 2020년 풀리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불가피합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비해 우선 월평공원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나서 전체 115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84.9%인 98만여 제곱미터는 공원으로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17만 4천여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개발 부지에는 아파트 외에 도서관과 생태공원, 문화예술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는 월평공원의 환경 파괴와 교통 혼잡 등 공원용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민간 개발 방식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방식으로 우리 숲을 훼손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이제 일들은 결국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환경적인 부담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전시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 방식이 아닌 첫 사업 제안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우선순위 제안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인 만큼 사업자끼리 경쟁하는 공모 방식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지나 대전시의 행정 방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요. 민간 사업자의 의무대로, 의지대로만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과 환경 파괴와 특혜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시공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